안녕하세요, 용슬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요 그라인더, 핸드 그라인더 작업 현장에서 굉장히 다방면에 많이 쓰이는 기계예요. 요 핸드 그라인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,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이 그라인더 사용 방법, 이 그라인더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날들, 이제 용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날들을 소개시켜드린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, 이제 그분이 굉장히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이제 그라인더가 이렇게 위험하니,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. 나는 그라인더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온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려주고 싶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 그라인더가 굉장히 다양하게 흔하게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위험성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 핸드 그라인더 보통 뭔가를 자를 때 많이 쓰죠. 잘라내는데 많이 쓰시고 갈아내는데, 연마하는데도 많이 사용이 돼요. 요 그라인더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일까요?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안경. 눈을 보호해야 되죠. 보안경보다 더 좋은 게 뭐냐? 요런 보호면. 이렇게 머리에 쓰는 이런 보호면, 이런 보호면을 쓰면은 얼굴 전체를 보호를 해주고요. 이런 보안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호 안경이에요. 눈을 보호하는 안경. 이걸 쓰면 당연히 좋고, 이런 거 없다면 이런 보안경이라도, 안경이라도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. 요게 그냥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안전용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그라인더, 뭐, 동네 뭐, 할아버지들 누구나 다 쓰고, 뭐, 젊은 사람이고, 나이 든 사람이고, 누구나 다 쓰는 게 그라인더 아니냐? 그치만, 이 그라인더를 사용을 할 때, 금속을 자르게 되면, 불똥이 엄청나게 튀어요. 그게 이 그라인더가 쇠를 깎아내는 거거든요? 쇠를 가위처럼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거예요. 깎아내기 때문에 그 쇳가루들이 그 불똥이 돼가지고 튀어요. 근데 불똥이 내 몸을 피해서 튀는 게 아니에요. 작업을 하다 보면 거의 내 몸으로 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이나 이런 얼굴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면,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뭐 능숙하신 분들은 이 그라인더 사용이 막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능숙하신 분들은 뭐 본인들이 그 작업 환경에 따라서 선택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겠지만, 초보자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 커버 있죠? 이 그라인더 안쪽 커버, 이 커버가 꼭 필요해요.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커버가 없고 요거 같은 경우는 커버가 있죠. 이 커버가 하는 역할이 자를 때,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불꽃을 내 몸으로 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. 내 몸으로 튀는 걸 막고 이제 다른 데로 내 몸을 피해서 불꽃이 튀어나가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 안전 커버예요. 이거. 이 안전 커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몸에 대한 그 안전이 엄청나게 보장이 돼요. 이 안전 커버 강조하는 거예요. 이 보안경이나 보호면도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 그라인더 기계 자체 이 안전 커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초보분들이시라면은 불편해도 무조건 꼭 사용을 하세요. 그리고 그 다음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가 얘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타입이 있어요. 옆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스위치 타입이 있고, 이런 것처럼 이 기계의 꼬리 부분, 꼬리 부분에 온, 오프, 온, 오프 이렇게 작업하는 이 기계가 있어요. 보통 대부분의 그라인더들은 제가 100%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스위치가 이렇게 뒤에 있거나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측면에 옆에 있거나, 이제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때 꼭 스위치가
오프 상태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서 코드를 연결을 하세요. 아셨죠?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이제 날을 교체를 해야 돼. 날이 이제 소모가 되잖아요. 그럼 날을 교체를 해야 돼. 그러면 내가 스위치만 껐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날을 교체하지 마시고 안전하게, 안전은 한 번 안전, 두 번 안전, 세 번 안전, 중복을 여러 번을 해도 절대 과하지 않아요. 스위치 온, 오프 된 거 확인하셨어도 코드를 뽑고서 날을 교체를 하세요. 아셨죠? 이게 굉장히 번거롭지만 솔직하게 작업을 하는데 빨리빨리 작업을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방심하는 순간에 다쳐요. 내 몸이 다쳐요. 이거 의외로 많이 나오는 사고가 요 스위치가 온 상태예요.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코드를 꼽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로 인해서 나오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쇠 잘려는 절단석이나 이런 뭐 브러쉬 그리고 이런 목공용 날 이런 거 뭐 석재 날 어떤 날이든 마찬가지예요. 작업을 하잖아요. 이거를 잘라. 그렇죠. 자르죠. 자르는 작업을 하는 게 그라인더예요. 잘라. 그치만 빨리 자르고 싶어. 시간이 없어. 얼른 작업하고 싶어. 꾹 눌러서 잘라요. 꾹 눌러서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을 줘서 눌러서 꾹 자르면 빨리 잘리겠죠. 빨리 잘려요. 그거는 맞아요. 그렇지만 이 날이 깨져요. 부러지는 거죠.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? 그 부러진 파편이 튀겠죠. 튀어나가겠죠. 다행히도 내 몸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부러진 조각이 이 회전 때문에 내 몸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자르든 뭐 목재를 하시든 금속을 자르든 플라스틱을 하시든 뭐 갈아내든 뭘 하든 간에 너무 꾹 힘줘서 작업하지 마시고 이거 진동 세거든요. 딱 잡고 지그시 지가 깎아서 들어가게 원래가 깎아서 자르는 기계예요. 지그시 힘을 주세요. 꾹 눌러서 하다가는 이게 부러지거나 깨져요. 아셨죠? 자, 보통 요런 게 이제 금속을 자르는 절단석이에요. 이제 요런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급해서 빨리 일처리를 빨리 하고 싶어서 세게 힘을 주잖아요. 그럼 얘는 굉장히 고속으로 돌고 있잖아요. 뜨끈뜨끈하게 열이 올라 있어요. 열이 막 뜨끈뜨끈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세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가 부러져요. 지금 손으로 꺾었는데 이게 그렇게 큰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게 이제 각도가 조금 달라지니까 바로 이렇게 딱 부러져 버려요. 그냥 뭐 감자칩하고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뭐 감자칩 고구마칩 그 과자 부스러지듯이 그냥 이렇게 조금만 힘을 쭉 주니까 뚝 부러져 버려요. 그러면 이 부러진 조각들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튄단 말이야. 이렇게 막 튄단 말이야. 얼굴 쪽으로 튈 수도 있고 몸으로 튈 수도 있고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르는 작업을 하실 때 이 모재를 자르는 용도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실 때 지 힘으로 깎아 내려갈 수 있게 그냥 진행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스무스하게 쑥 뚝 이게 잘라나가는 거거든요. 쑥 딱 잘라나가는 거예요. 일부러 빨리 끝내려고 힘줘서 꾹 하다가는 이렇게 뚝 부러져 버려요.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.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도 그냥 슥슥슥슥슥슥슥 해도 그래도 고속으로 회전을 하니까 얘가 빠져나갈 텐데 빨리 작업하려고 꾹 눌러서 윙윙윙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 칫솔 같은 이 철모가 이 철모 요게 한가닥 한가닥 쏙쏙쏙쏙 빠져나가서 그 저기 뭐야 총 쏘듯이 평평평 해서 내 몸에 박힐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아닌 몸으로 받치면은 크게 다치진 않겠죠. 그래도
아파요. 다쳐요. 위험한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거. 요런 게 보통 목재 쓸 때 사용하는 날이에요. 요런 날은 톱니가 있어요. 톱니. 이 톱니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톱니도 사용하다 보면은 깨져요. 깨져. 그러면 나무를 드드드드득 하면서 이제 막 깎아내고 있는데, 나무를 깎아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빨이 깨져버리면 어떡할까? 이빨이 깨지면 나한테 날라오는데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하겠죠. 왜냐면 얘는 이빨이 날로 돼 있고 쇠조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. 그라인더로 목재 자르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. 목재는 다른 걸로 자르지 이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목재 자르는 걸 사용하지 마시라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. 그치만 목재 자르는 날이 나오기는 해요. 대신에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보통 작업을 하시고서 작업을 다 했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딱 정리해서 딱 보관을 하죠. 보관을 하죠.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기 전에 딱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 날이 어디 금가 있는 건 아닌지, 어디 깨져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손으로 꾹꾹 눌러보면서 이렇게 해서 상태를 확인을 하세요. 아셨죠? 확인을 하고 나서 괜찮네, 쌩쌩하네 했을 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위치 오프 상태 확인을 하고 코드를 꽂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짚어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. 그라인더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위험성을 간과해요. 그렇지만 이만큼 위험한 기계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. 지금 지금 보신 영상이 제가 이제 이 쇠파이프를 이렇게 자르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. 근데 뭐 이제 가까이서 잘 안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쇠파이프를 자르는데 요렇게 자르니까 요렇게 자르거나 요렇게 자르니까 자 각도를 봐보세요. 요렇게 자르면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자 작업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날이 회전이 요렇게 돼요.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.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가겠죠. 만약에 내 손에 힘이 풀렸을 때 꽉 잡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힘이 풀렸을 때 그라인더가 이렇게 나가버려요. 날 회전이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가.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렇게 나가요. 이렇게. 그러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작업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.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내가 이걸 잘랐는데 윙 슉 슉 이렇게 나갔어. 그러면 내 몸을 피해가죠 기계가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가. 이렇게 사선으로 한 45도 위쪽으로 이렇게 나가죠. 위로 이렇게. 이것도 내 몸을 피해갔어요. 그렇지만 이제 아래에서 위로 작업할 때 보통 이제 높은 곳에 있을 때 이제 작업하는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아래에서 위로 작업할 때 이렇게 와버려요. 요렇게.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. 내 몸을 엄청나게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그라인더가 그냥 전원만 딱 켜놓고 이렇게 놔도 얘가 윙윙윙윙 혼자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만큼 회전력이 굉장히 세요. 힘이 굉장히 세다는 소리예요. 작업을 할 때 꽉 잡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를 잡고 한 손으로만 작업을 해야 된다. 굉장히 긴장하고서 큰 힘으로 꽉 쥐고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. 기왕이면 두 손으로 작업을 하거나
여기에 이제 보조 핸들이 있어요. 보조 핸들도 이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. 보조 핸들이 있으면 핸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잡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. 이게 가장 좋은 방법. 자, 이렇게 이번 시간에 그라인더에 대한 위험성,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. 뭐 저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. 이 그라인더 만만하게 볼 기계는 아니라는 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작업할 때꼭 이런 보안면이나 얼굴 보호하는 거 또는 눈이라도 보호하세요. 눈 굉장히 중요하죠. 눈이라도 보호하세요. 이런 게 없다면 이거라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내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것,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강한 힘으로 작업을 하지 말 것, 그리고 코드를 연결할 때 항상 전원이 오프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코드를 연결을 할 것, 그리고 나를 교체를 할 때, 나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할때꼭 코드를 뽑고서 날 교체를 할 것, 그리고 오랜만에 사용할 때날 상태가 지금 괜찮은지 아니면 어디가 이제 균열이 가 있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할 것. 아셨죠? 이런 제품도 이런 것도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날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? 그렇지만 모든 재료에는 피로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. 내가 딱히 문제 없이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도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얘가 피로 누적으로 균열이 생겨요. 제품 자체가 이제 조금씩 이제 피로감이 막 쌓인 거지. 이 쇳덩어리도 피로감이 막 쌓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. 이 날이 지금 쓸만한가? 탄탄한가? 지금 사용을 해도 괜찮은가?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. 그라인더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가 사용할 때는 굉장히 안전을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이 그라인더는 그 중에서도 이제 흔하게 사용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많이 간과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.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또 내가 이 기계를 내가 몇 년을 사용했는데 라고 간과하다가 한순간에 다칠 수 있다는 점. 아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요거 처음 사용하시는 초보분들. 이거 제가 장담하건대 이거 만만하게 볼 기계가 아닌 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익숙해져야 그나마 딱 잡고 이제 작업이 가능한 거지,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전원을 킨 상태에서 이거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. 이막 회전 반성, 막 그런 운동성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제 힘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제 연약하신 분들은 이 기계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위험하니까. 요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이덕현님 그 아주 정성스러운 댓글 덕분에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안전성에 대해서 이 그라인더가 이만큼 위험하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요 그라인더 사용하실 때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그런 최적의 환경에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날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.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